아크로폴리스가 자네의 승리를 맞고 서 있네. 웃기고 있네. 안 보임요? 그 모바일 또 채팅창 올려집니다. 올릴 수 있어요. 파이팅. 아니면 10분 기다렸다가 저거 보면 됩니다. 저게 한 10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되거든요. 잠깐만, 전마는 왜 아크로폴리스야? 아, 저게 타운센터였어? 미친. 아크로폴리스가 타운센터야? 미쳤구만. 폭탄토아 안 아파 임마. 한국보다는 영국이나 로마나 뭐냐 독일로 하는걸 추천합니다. 한국보다는 나을거예요. 자, 도미네이션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영국은 궁수만 뽑고 돌격하면 된다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궁수만 뽑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힘들거예요. 시대 올라가면 힘들거야. 산업시대 아들 오케이. 25 25 크라운 받으려고 이제 됐습니다. 자, 세계의 왕국 해봅시다. 세계의 왕국 캠페인을 이제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뻘짓을 하고 있는 이유는 월드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40분 남았네요. 40분 내로 끝냅시다. 그런 노도르면 그냥 로마 말고 그냥 유닛을 뽑아요. 지금 뭔데요? 지금이 뭔데? 지금 뭐지? 훈축 내가 지금 안 써. 아, 훈축 풀렸나? 잠시만. 아, 훈축이 또 풀렸네요. 훈축! 내가 훈축 두는 자리인 저 자리. 딱 저 자리. 저기 딱 이제 훈축을 탁 넣어놓는 거죠. 딱 꾸며놨어. 저 훈축을 딱 쓰려고. 됐어. 오, 좋아. 마음에 드네. 그리스에서는 무조건 혁명을 하는 거를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행위였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건 해야 돼. 암 안 걸리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계속 뭐냐? 식량이 없어지는 것 같지? 비싸졌네. 독일 국방군이 460원이잖아. 근데 터는 거는 뭐 얼마 안 돼. 자, 청사. 이번에는 중국을 털어야 되는데 한국도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와, 2만원씩 주네? 가자. 로마하고 프랑스를 하면은 차라리 저는 독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하고 프랑스 둘 중에 선택을 할 거라면은 저는 독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끼리 나온다고? 그렇구만. 가보자. 전원 공격 개시. 자, 멀티플레이에서는 절대 못하는 미친 짓을 시도한다. 전투기 출동! 저쪽에 뭐냐, 집결로 적어 날려! 그렇지! 깔끔하게 날려라! 이건 뭐야, 없애! 반갑습니다! 오케이, 제거 완료! 쿵! 안녕! 와, 군단이다. 군단 집결! 근데 그리스 상향된다는 얘기 없죠? 야, 근데 그리스 상향 안 되나? 그리스 상향돼야 될 텐데. 왜냐면 너무 그리스 유저들이 눈물이 나잖아. 그 그리스 이거 상향된다는 얘기 없죠, 아직? 아, 그런 말 없어요. 아멘. 파이팅. 간발해. 끝이 안 나오네. 야, 씨.
끔찍한데 생각만 해도. 지금 그리스 그 좋나요? 그 써보시는 분들은 어때?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할 건다만 그리스는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는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이씨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독일은 재밌죠. 독일은 무식한 플레이가 되니 재밌죠. 야 내 왜 아까 그거 했구나. 주머니에 홀치기 한번 하고 와야겠네. 이거 무슨 이벤트예요? 크라운 이벤트예요. 저 쿠폰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나는 모르겠네. 그리스 화약시대인데 겁나 힘들긴 해요. 아 그래요? 프랑스보다는 로마를 해. 차라리 프랑스 할 건 로마하고 말아. 근데 프랑스하고 로마를 이번에 프랑스하고 독일을 비교할 건 독일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거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독일을 비유하십니까? 장난하나 이 양반이. 나한테 지금 뭐냐 파이팅 파이널 파이팅을 지금 신청하시는 겁니까? 갑시다. 로마는 별로 안 땡겨요. 로마는 그러니까 병사 수가 커갖고 많은 양의 그러니까 전략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략법을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이제 사람들이 하라고 하죠. 로마 독일 좋은 거 미친 공격이요. 미친 공격이요. 그거 하나는 진짜 뽑을 수 있어. 다른 거는 진짜 다 모르겠고 미친 공격이 하나는 진짜 내가 뽑는다. 왜냐면은 진짜 미친 건 맞거든. 맞아. 파괴! 전투기 투입. 전투기 투입. 송혜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테러 하시길 아주 그냥 적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군단 돌격. 저건 뭐야? 없애버려. 끝. 도미네이션. 이것이 바로 미친 독일군이다. 독일군은 일단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만 하면은 게르만의 분노 데미지 부스터를 받기 때문에 더 강력해집니다. 아까는 데미지 부스터 없었던 거예요. 아까보다 지금 15% 더 강력해졌습니다. 데미지가. 야들은 뭐냐 승리만 하면 게르만의 분노 데미지 부스터라고 15 안 그래도 이제 보병이 강하거든요. 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공격력이 센데 여기다가 또 15%를 더 버프를 걸어줘.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보병의 위험입니다. 길드전 언제 한다고? 내고 가지마. 적혀있잖아. 적혀있잖소. 병력이 약을 합니다. 약 빨고 공격하기 때문에 강력해집니다. 33분 남았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죠. 응? 야 그래도 근데 보병한테도 틀린 놈들이 있구나. 바보네. 아주 훌륭하지. 모조리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아까 폐가 망신한 거. 255개, 125개 들었다가 잘못한 거. 나머지는 이제 독일군 머리 15% 버프는 보병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병사한테 적용됩니다. 조합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도미네이션을 이룰 수 있어. 다 딸 수 있어. 여지하는 건 이제 다 잡아. 아무래도 공격에 버프되는 독일이 안 그래도 좋았는데 이번 패치에서 원래 10%였는데 15%로 상향이 됐어요. 상향까지 됐어 독일이.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장점을 하나 더 꼽으라면은 집결 시간 2배 및 쿨타임 감소. 집결이 더 다른 나라보다 빠릅니다. 효과적인 공격에 아주 효과적이지요.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집결. 그러니까 이제 공격 좋아하고 이제 집결에서 탁탁탁탁 선택해서 박살내고 싶으면은 독일해야지. 개봉부터는 뭐냐 보병 가지고는 뚫기 힘들텐데 벽치를 오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개몽부터는 이제 약간의 조합을 찾아봐야 됩니다. 뭐 약한 성병이 약한 놈들은 그냥 작살낼 수 있지만 독일 좋죠. 20% 여기 뭐냐 그냥 독일 보병들은 다른 나라의 벽이에 비해서 20%의 추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15% 게르만의 분노 데미지 부스터까지 받으니 아주 훌륭하지요. 모든 병력 다 받아요. 심지어 뭐냐 중전차부터 다 받아. 중전차도 받고 그 다음에 비행장도 받고 게르만의 분노 데미지 다 받습니다. 모조리 다 받아요. 그러다가 용병 야영지는 안받 근데 용병 야영지는 안받습니다. 용병 야영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병사들 다 받습니다. 돌격대고 뭐고 전부 다 올인. 돌격대도 다 받지요. 안 받는 건 없어요. 용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병과한테 적용됩니다. 프랑스는 병사를 빨리빨리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런 추천을 해요. 독일은 그냥 억수로 공격적인 종족이고 프랑스는 점유율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아. 왜냐면은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그 병사를 한번 생산되면 계속 돌 수 있으니까 빠른 그 병사 양성이니까 빠르게 돌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는 병사 수가 많기 때문에 진짜 한번 전투에서 진짜 완벽한 전투를 벌일 수 있어. 진짜 효과적이고 완벽한 전투를 벌일 수 있으니 뭐 특성만 하지요. 세계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즘에 영국은 그냥 사정거리가 길어갖고 하는데 나중에 어차피 벽실한데 가면은 똑같아. 그거는 못 이겨. 그렇습니다. 어그로 끌어놓고 들어갑시다. 자 이제 이거를 톡 눌러주면은 꼬였네. 이번엔 꼬였어. 예 쿠폰이에요. 저 쿠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손가락 아파. 도미네이션은 다 좋은데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이 조금 아프네요. 크으, 이 얼마나 멋진 독일군인가. 솔직히 산업시대 가면은 재밌지. 세계화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국하다 프랑스를 연명한 저입니다. 훌륭하네요. 이 사람 불쌍할 거 없어요. 어차피 저거는 뭐냐 지금 길드워 아직까지 시간 남아갖고 캠페인 깨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축복이 두 개인데 아무도 안 쳐들어와요. 아주 훌륭하네요. 그러면은 살짝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 안그래도 센 독일한테 무기의 축복을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 멋지겠죠? 아주 멋진 일이 벌어지겠죠? 한번 보여드려? 이 상태에 있잖아요? 저쪽에 뭐냐? 이 상태로 뭐냐? 저장의 축복 됐고 저장의 축복? 일부 반환된다고? 저장의 축복은 걸어놔야겠다. 자원 뺏기면 짜증나니? 밴드에다가 배치 올렸는데 봐줄 수 있어요. 방송국이 올려요. 월드워 할 때 군대 조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조합 있잖아. 우리의 대표적인 조합. 탱크 둘, 중형 탱크, 중전차 하나. 그 다음에 포방병 셋. 소총병 20명.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아, 그래. 국방병 28명, 의무반 둘. 그 다음에 비행기. 비행기 두 대 끝. 이거면은 외지가는 데는 다 잡으니까.
독일은 이 두 가지에 좋습니다. 훔치기 조합과 완파 조합에 아주 효과적이죠. 길드워? 뭐 별거 있겠어요? 월드워 뭐 별거 있겠어요? 27분 남았네요 드디어. 아, 오래 기다렸다 진짜. 오늘 억수로 오래 기다렸어. 얼마 안 남았다. 약탈하는 거예요? 아 저거 말고 그러면 아까 전에 아니다 그 좀 돈 좀 좀 많이 딴 걸 좀 좀 보여드릴게요. 돈을 좀 많이 딴 거 어제였나? 돈을 좀 많이 딴 게 있었을 텐데 30몇만원짜리 이거였나? 아니 이거 말고 더 큰 거 있나? 35만원 22만원 24만원 아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자원 캔다고 그랬고 그것도 완파를 한 게 좋겠죠. 아 이거 적당한 거 이거 있네.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게 이 조합에 대한 거 이 조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래곤 야 이거 그건 같은데 그 돈 많은 그 잭팟인 같은데 27분에 야식 먹고 오겠습니다. 훌륭하네. 맞네 한국 개모 그 나한테 깝쳤다가 걸린 놈 아작을 내보겠습니다. 자 두 개 상큼하게 날리고 자 투입 자 비행기로 수비병 잡고 이제 진압하면 돼. 여기서 줄로 놓고 제거하고 보호를 걸어주면은 이제 독일 병사들은 죽지 않아. 튼튼해지지. 이 상태로 그냥 쭉 밀면 돼요 그냥. 여기다 폭탄 3방 먹이고 야 투두끼를 맞아도 꿈쩍도 안한다. 그냥 이제부터 그냥 쭉 밀면 돼요. 어차피 보루만 제거해주고 보루 제거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병사가 많은 피해를 입어. 무식하게 세죠. 근데 보호 풀리면 녹아요. 야 보호 풀리니까 녹잖아. 보호만 안 풀리면은 좀비야 좀비 안 죽어. 죽지 않아. 그래서 독일 병사를 흔히 좀비라고 하지. 보호가 걸린 좀비 병사를 죽지 않으니까. 보루만 조심하면 솔직히 무서울 게 없어. 끝. 화학물 제압권 이제 나머지는 그냥 패면 됩니다. 개몽 시대도 똑같이 이래 하면 돼. 여기서 이제 비행기만 빼버리고 비행기만 빼버리고 중전차 빼버리고 이렇게 기마병 포병 그리고 궁수 그리고 이제 마차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보병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전 파괴 승리. 땅 따먹기 형식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뽑는 시간은 보병 하나 양성하는데 보자 35초 정도 걸리네요. 근데 훈축을 쓰면은 월등히 줄어들겠죠. 개몽시대는 훈축을 쓸 수 있으니까 개몽부터 훈축 쓸 수 있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개몽부터 훈축을 쓸 수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뽑는 시간이요? 그래도 뭐 완벽한 한판을 지원해 즐기기 위해서는 그래 뽑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프랑스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전투에 대해서는 독일이 훨씬 낫지 프랑스가 어떻게 상대가 돼? 폭격기 공격력은 뭐냐 뽑는 순간 적용이 돼요.
요도 게르마르 분노 데미지 15%가 따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폭격기는 지금 적용된 게 아니야. 1100. 지금은 1100입니다. 아, 원래 만인가? 원래 1만인가? 비행선이? 아닌가? 모르겠네. 월드워는 이제 뭐냐? 곧 시작하겠네요. 기다려 봅시다. 22분 남았습니다. 쇼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2분 후면은 이제 신나게 전투를 돌아야겠죠. 일단은 남은 뭐냐, 독일 보병은 이거 빨리 다 깹시다. 소나라 수도 빨리 밀어. 보병 다 써야 돼. 그래야 이제 새로운 병사를 쓰지. 뽑아놓은 병사를 뭐냐 버리긴 아깝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지하를 팠다고? 이거 뭐야 이거? 땅굴이야? 이런 미친? 뭐야 이 땅굴은? 이거 소환하면 절로 가나? 오, 어디로 갔대? 뭐야 이거? 불안해? 그냥 조집시다. 널 그냥 잡으러 가. 땅굴은 무슨? 지랄 맞은? 갑시다. 탱크 투입. 자, 그러면은 보자. 그렇게 멋진 건 안 만들어지겠네. 자, 여기서 이제 저거를 파괴하면은 쿵. 그냥 톡 치니까 사라지네. 톡 치니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독일군의 위험이지. 그러니까 땅굴 팠다가 여기서 스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래 그냥. 야, 이렇게 병사를 날려먹어도 21명밖에 안 죽었어. 헐, 더럽게 안 죽는다 진짜. 치키차카하고 오세요 여러분. 이빨을 닦아야지 안전합니다. 아니면 세균맨들이 당신의 이빨을 씹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빵맨이 주는 단팥빵을 때려먹으면은 여러분 이빨은 썩어 내려앉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빵맨은 있잖아요, 세균맨한테 돈 받아고 호빵 팔잖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호빵맨이 그 뭐냐 단팥이든 호빵 자기 머리를 떼서 주잖아요. 이빨 뭐 그거 먹으면 단팥 때문에 이빨이 썩어요. 세균맨한테 돈 받아서 그거 양아치네. 감사합니다. 구글에 뭐 검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쪽에 구글 스토어 들어가 그 마켓 들어가갖고 그 입력하는 겁니다. 코드 입력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호빵맨 양아치네 그거. 훌륭한 양아치인데? 세균맨한테 돈 받고 호빵 팔아갖고 뭐냐 이빨 섞게 만드는 거 아니야? 양아치구만. 자, 봅시다. 지금은 19분 7초. 이제 20분 내려왔다. 야, 진짜 오래 기다렸다. 식빵맨, 카레빵맨, 호빵맨, 세균맨이랑 짜고 싶으면 고수도비하고 구라치는 거야. 잘못 눌렀다, 또. 역시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 따위 존재하지 않아. 옛날에 막, 뭐냐, 정의의 용사들 막 썰 풀어놓은 거 있었던데. 이건 뭐야. 그거 보니까 웃기더라고. 보통 아니던데? 보루 때문에 지금 우리 보병 들어가면 전멸하겠네. 나가. 나는 캠페인을 깰 거다. 근데 호빵맨이 뭐냐. 근데 호빵맨 호빵 먹으면 애들이 좋아한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어릴 때 봤을 때 호빵맨 와 부럽다 호빵 맛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호빵맨이 양아치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의의 용사 막 이런 생각했는데 솔직히 성인이 돼보고 이제 뭐 지 돈을 벌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냐 히어로는 우리 가족 뭐냐 우리 가족 5인 5인의 통신비를 낸 아버지가 히어로다. 아버지의 초인적인 돈 버는 능력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그냥 신기하더라고.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내 통신비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버지는 우리 가족 다섯 명 걸 내고 있었잖아. 미친 어마어마하구만. 그게 바로 초인이다. 그 누가 히어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초인이라는 거야.
아, 야들은 캠페인! 캠페인, 캠페인, 캠페인. 아, 생각해보니 사기야, 미치. 그러니까 아버지는 초인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면은 안마를 해드리세요. 초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친. 통신비가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6만원만 나와도 5명이면 30만원이야, 미친. 한 사람당 6만원만 해도 그 뭐냐 30만원인데 와 30만원 그 보통 돈 아니거든. 막상 돈 벌어보면은 30만원 억수로 큰 돈이거든.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초인이야 초인. 어, 효도합시다 여러분. 드디어 2시 작전시간까지 현재 1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놀아봅시다. 아 잠시만 이제 이해가 됐다. 여러분 번호표 뽑아가 잡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번호표 뽑아잡아. 그리고 지금 도미네이션 밴드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방송에 다 불러. 이거 중복 공격하면 안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중복 공격을 하면 안되는 생각이 났다. 그니까 한 사람당 계속 다른 사람들을 쳐야 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냐 생각을 해서.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야를 치잖아요? 야를 쳐갖고 5성을 만들어놨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야를 쳐서 5성을 딴다고 그 별을 10개 받는 게 아니야! 어, 별을 10개 받는 게 아니라 5개 끝이야! 그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미친! 왜 이제 일을 한 거지? 미쳤네? 한 명한테 뺏을 수 있는 5개밖에 안 돼! 이제 이해가 됐어! 미친, 시작 15분 전에 이해가 되다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군 전부를 완파를 해야 돼! 한 놈만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자기 수준에 맞는 놈을 쳐야 돼. 자, 절대로 길드전에서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두 명씩 맡아서 공격하세요. 한 번씩 공격하세요. 무조건 5성 찍어야 됩니다. 봅시다. 자, 15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하는 때 봐서 이제 공격을 해야겠어.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다. 감사합니다. 저기 4명이더군요. 그러면은 나는 일단 칠만한 놈들을 1번은 일단은 스나이퍼님이 쳐야 되고 1번 스나이퍼. 스나이퍼님 몇번 치실 거예요? 산업시대 둘 칠 거예요? 산업시대가 1번이거든? 산업시대가 1번. 근데 또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 두 명을 맡아야 돼. 무조건 두 명 맡아야 돼. 지금 안참으로 보고 두 명 뭐냐 같은 놈 두 명 공격하는 놈 무조건 잘라낸다. 그건 또라이야 그건 그냥. 같은 뭐냐 적 절대로 두 번 공격하지 마세요.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13분 후에 전쟁이 일어나 전쟁 준비를 해야겠지. 일단은 7번하고 옛마들 23번 7번 전마들이 생각보다 튼튼하던데. 우리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지? 우리 중에 제일 약한 사람. 임마 씨 뭐냐 레벨 111이야 생각보다 이거 잘 튼튼하게 잘 막아놨어 지금. 근데 뭐 방어가 뭐 그래 높지 않기 때문에 보호 쓰고 들어가면 뚫긴 한다. 가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안 겹치게 공격하면 안돼. 절대로 뭐냐 마음대로 공격하면 됩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공격하지 마세요.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로 조져버린다 진짜. 자 여러분 12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긴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자 중복공이 안되겠죠. 머리 맵에 별표시 뜨겠지. 떠야 됩니다.
비경대. BM 직속 친위대 비경대.